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 의원 초음파 전례 그리고 여러 가지 초음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식도로 이해하는 초음파 전례 아홉 번째 시간 급성 담낭염 어쿠트 콜레시스타이티스의 그 모식도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세 여자분입니다. 내원 전날부터 발열을 동반한 우산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백혈구 숫자 14,400이고 ASD 17, ALD 10으로 간 기능은 괜찮고 토탈 비륨은 1.3mg 정상 범위 내입니다. 환자의 병력상에 5년 전에 담낭 결석으로 진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초음파 검사 전에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는 담낭 결석이 가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우산복부 급성 통증이 있으면 급성 담낭염을 먼저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초음파로서 담낭 경부의 결석이라든지 담낭 종대, 담낭백 구조가 어떻게 되냐, 비유가 되어 있느냐, 또 청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낭에서 또 낙하했는 떨어져 나가는 결석에서 당간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간도 잘 봐야 됩니다. 그 외에 급성 담낭염 외에 간별 질환으로서는 췌장염, 대장 괴실염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영상을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슈파인에서 환자의 인터코스 기능 해보니까 담낭의 직경이 10 곱하기 3.4 3cm로 종대가 되어 있고 담낭 내강에는 바일 슬러지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경부에 결석이 후방 음영을 동반한 결석이 보입니다. 그렇게 담낭 종대, 담낭 내강의 바일 슬러지, 담낭 경부에 고액고 결석 이런 소개를 보입니다. 담낭백 비유도 보입니다. 환자의 체위를 이 슈파인에서 렉트라테랄 데쿠피스로 체위 변경을 했습니다. 체위 변경해도 요 결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낭 경부에 결석이 임팩트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담낭백이 두꺼워져 있고 뷰된 담낭백의 중간 부분에 제거 소노루선트 레이어가 관찰되는데 이것은 염증에 의해서 비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낭백이 두꺼워진 담낭백의 칼라도플라 사이에서 헬류 신호의 증가가 있고 또 이걸 펄서 도파를 해봤더니 박동성 헬류가 보입니다. 이 헬류의 피크 시설 밸런스 64니까 굉장히 증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의 담간 결석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급성 담낭염에서는 간의 담간을 반드시 관찰해야 됩니다. 간의 담간을 관찰해 보니까 정상 초음파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이제 초음파 검사 보고서는 첫째 진단명은 급성 담낭염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의 기술은 담낭 종대가 보이고 담낭백은 다층성으로 비유상이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 담낭 경부의 후방 음영을 동반한 고액고 결석이 보이고 체위 변화를 해도 이동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담낭 경부의 결석이 임팩트 꽉 감돌이 됐다는 뜻입니다. 담낭 내강은 와일 슬러지로 충만되어 있고 담낭백에 증가된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의 담낭은 정상 소견입니다. 간별 질환은 담낭 내 출혈을 있는 거죠. 담낭에 브리딩이 있으면 안에 슬러지 같은 게 막 블러드 클로트가 슬러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례에 도움이 되는 소견으로서 그 지식으로서 급성 담낭염을 우리 평가할 때는 담낭의 그 장축상보다 단축상이 더 중요하죠. 장축상은 우리가 NPO 돼가지고도 담낭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담낭에 담낭의 속에는 좀 빵빵하다 하는 느낌이 들죠. 공처럼 빵빵합니다.
그 다음에 담낭댁의 비우산과 담낭댁의 중간에 헬륨신호가 관찰이 되죠. 그래 본정리에는 없지만 담낭 주위에 액체 절유상이라든지 지방 예뻐 증가가 보이면 이것은 염색이 파급이 된다는 소개입니다. 그리고 정상 담낭은 직경이 6에서 장경이 6에서 8cm, 단경이 2에서 3cm, 담낭백 두께는 3mm 이하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낭염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소견은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죠. 우리가 초음파의 탐적자로 담낭 부위에 압박하실 때 통증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담낭의 소견을 한번 다시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자, 담낭이 종대된다. 근데 우리가 만성 담낭염 미술을 되풀이할 경우에는 담낭백이 염증이 있더라도 담낭이 종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담낭염에도 담낭이 그렇게 종대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담낭백 비유죠. 우리가 담낭백 비유가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만성 담낭에 믿던 사람이 급성 담낭이 생길 때는 그렇게 담낭백 비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낭백에 증가된 혈류신호. 담낭백에 혈류신호가 증가상도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담낭 결석이죠. 담낭염의 90%는 결석에 의한 담낭염인데 어떤 분은 이 담낭의 브라스프라이가 나쁘다든지 담낭 경부에 이 바일이 막힌다든지 이런 거에서 에이카큐로스 콜레시타이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급성당의 중요한 소견은 또 담낭백 주위에 프리드가 보이거나 지방에 부족한데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 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물론 이제 그 담낭이 퍼포레이션 되거나 올드 에이지나 에이칼큘러스 콜레시타이트는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급성 담낭이라는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 동반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견은 담낭백에 담낭에 누를 때 이 아프다 통증을 호소한다. 이 가장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리고 용초사 용산초음파 사랑 모임 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19기 20기 회원의 신청을 받습니다. 19기는 1월 10일에서 1월 25일, 20기는 1월 27일부터 2월 11일 진행합니다. 지금 용초사 19기는 정원 8명 중에서 6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20기는 정원 8명 중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2주간에 걸쳐 토일 하목 8차례 실습 위주로 8명의 정원으로 저하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강사님이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강좌는 다음 기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번에 못 오시면 다음에 오시면 되니까요. 신청하신 분에게는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스캔 동영상을 USB에 이어서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요 USB가 됩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은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용초사에 참여 안 하시고 USB만 구입하시면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교육장소는 서울 서부역 맞은편에 서울역 교빌 오피스텔입니다.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셔가지고 소아동평으로 나가셔가 약간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서울역 롯데마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시면 바로 서울역 교빌 오피스텔입니다. 문의는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F 함열전 네트가 됩니다. 그러면 용초사 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초사 제19기 일정입니다. 19기 일정이 되겠습니다. 19기 일정. 예. 토요일 하목에 진행되고, 토요일은 제가 하고, 하목에는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 메디컬 존박아데미 강사님이 또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초사 20기 일정입니다. 용초사 20기 일정. 20기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마감될 것 같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용초사 19기는 두 자리 남았고, 용초사 20기는 지금 한 명 등록해가지고 9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강좌입니다.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만든 그 동영상 교육자들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한번 등록하신 분은 용초사 강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하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특히 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강의 자료도 드리고 또 모르는 것은 문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카톡방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한 분이 또 용초사에 등록하셨네요. 등록하신 20기에 신청했습니다. 20기인데 여기에 선생님이 등록하셨네요. 파주에 계시는 분인데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기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니까 종이 마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